알아요? 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일하시면 좋으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쉽지 않은 세월 서로를 다독여준 덕분이랍니다. 이어서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요 녀석.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인데요. 아니, 칼국수에 웬 고기가? 이게 대체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고기 한 점 사뿐히 올려 입안 가득 밀어놨는데요. 녀석을 마주한 순간 맑은 얼굴엔 미소가 맺히고 국물 역시 말이 필요 없는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이게 뭐예요? 수육이요, 안에는. 네? 뭐요? 수육이요. 수육? 네. 칼국수에 수육이 들어가요? 네. 부산에서는 원래 칼국수에 수육이 들어가요? 아니요, 여기만 다른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가서 좀 느끼할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고기가 들어가니까 더 담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제법, 아니 완전 잘 어울려요 를 외치며 돼지고기가 등장하고 국물에 풍덩 입수하기 전 몸 단장에 도입하는데요. 이 검고 진한 액체는 뭔가요?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삶아가지고 계속 그 수육 삶은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 이런 게 다 뭉쳐져가지고 색깔이 변해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지 뭐 요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만 수육 삶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버리고 다시 만들고 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우리는 계속 여기에 수육을 삶아야 수육이 좀 광택이 나고 멋있어요. 아하하! 구릿빛 윤기 도는 살길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군요.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호들갑고 담백한 돼지고기 수육과 칼국수의 운명적 만남.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육즙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 수육을 삶아가지고 병원에 납품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수육을 좀 잘 삶는 편인데, 수육고 삶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가공수집을 하면서 싹 연결을 해요, 그죠? 아이디어네요. 네, 일종의 아이디어죠.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내보는데요. 고기 향이 더해져 한층 더 깊고 진한 풍미 자랑하는 수육 칼국수를 4,000원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손맛에 차별화된 메뉴까지, 한번 찾은 손님들 흠뻑 빠져버린답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선 꽤 이름을 날렸다지요? 부산 사람인데 인터넷 쳐보니까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뭐 수육의 맛이 좀 칼국수에 느껴져서 좀 특이하고 예, 맛있는 것 같아요. 맛집이라고 유명하죠. 칼국수에 수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특이하죠. 아, 소문이 났군요. 정성으로 끓여낸 귀한 맛, 살맛 나는 맛집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 지금 키우고 있는 직원들 빨리 기술 배워가지고 하나씩 차고 나가게 하는 게 꿈이에요. 여기 가게 안 되면 어떡해요? 아, 나나 먹으면 되죠. 나나 먹고 그래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다 먹고 같이 먹고 살면 되잖아요. 야, 설마 했는데 이게 정말 4,000원에 되네요. 칼국수만 봐도 충분히 군침이 도는데 수육까지 들어가니까 아, 정말 저는 못 참겠어요. 네. 잠깐 부산 좀 다녀올게요. 아, 그래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예, 뭐 7시까지만 오시면 돼요.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네. 예. 자, 근데 저 사장님께서 참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유머도 있으시고 특히나 이 섬세한 손놀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멸치 대신에 진한 사골육수를 써서 더욱더 깊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맛에 있어서만큼 정말 깐깐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봤고요. 이번엔 좀 더 특별한 맛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문어가 한창 제철인데요. 여수 신기마을에 가면은 색다른 문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문어 먹 장국부터 또 그 말린 문어 죽까지 지금 여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남해의 싱싱한 기운을 가득 품은 여수 참문어. 오랜 세월 동안 여수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온 고소하고 쫄깃한 참문어의 그 맛을 찾아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이곳 신기양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문어잡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로 가득한데요. 20차에서 한 30차 됩니다. 싹 다 문어 잡는데요. 아, 신기마을은요? 예, 예.
1년 중 가을이 들어서는 9월에서 10월이 가장 맛이 좋은 때라.